강의사는 중시 강독이.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투자 계량기 관시의 준호입니다. 네, 쪽집게 요현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와 쪽집게님 오랜만이네요. 우리 관시님하고는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그냥 축하드립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뭐 중국 뭐 오늘도 뭐 별로 안 좋았는데 이렇게 말씀 주시니. 근데 한국이 좀 많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오늘 하락한 거는 명함도 못 내릴 정도인데. 중국은 양호한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각도기님이 사실 그 증권거래소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시장이 반등폭이 커진다라는 정설을 믿고 있는데 안 먹혀.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저는 각도기님이 그 모처에서 한국으로 미리국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바타를 여기 심어놓은 거 아닐까. 가면 여행 저기 휴가에 가 있는 거는 찐이고 그쵸. 여기 아바타가 예, 있다 보니까 요즘 아바타 영화가 또 상영되고 있는데 이 인간이 또 아바타를 좀 심어놓은 게 아닌가. 아, 네, 좀 한국 하락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중국 한국은 오늘이 마지막 맞습니다. 이죠 예, 내일이 폐장일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홍콩도 마찬가지지만 내일까지 장이 열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은 이제 처음으로 개장을 하지만 중국과 홍콩은 모두 다 휴장이고요. 신정을 조금 이제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중국 최근 동향을 말씀을 못 드리는 것 같아서 각동이님이 안 계셔도 이렇게 쪽집게님 모시고 방송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해종합지수 0.44% 하락 그리고 심천성분지수 0.13% 하락이고요. 오늘 반도체가 그나마 조금 버텼기 때문에 과천지수가 0.52% 상승, 창업판도 전기차 배터리가 조금 버티면서 0.48% 상승, 기술주들이 조금 덜 빠졌다, 조금 올랐다 정도고 항생테크 같은 경우는 2.75%로 오늘 조금 더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ADR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도 좀 낙폭이 컸는데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AC 지수도 1.5% 정도 하락이라서 오늘은 테크주들 특히 이 플랫폼 기업들 주가 하락이 영향을 좀 홍콩 시장을 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거의 연말 이제 막바지다 보니까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어 있어서 중국 A주도 1조 위안 이상이면 거래가 많이 실린다고 말씀드리는데 거의 반토막입니다. 0.61조 위안으로 마감을 했고요. 여기 위안 환율은 달러 약세에 비해서는 위안화는 그렇게 크게 많이 반등을 못하는 모습입니다. 거의 7 위안에 육박해 있는 6.971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원화가 훨씬 더 요즘은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국이 최근에 규제 완화를 뭐 부동산 섹터 규제 완화,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 이런 것들 규제 완화로 해서 좋았던 섹터들이 오늘 좀 대거 좀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차익 실현성 매물들이 좀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과 리오프닝이 좀 하락을 했고 반면에 바이오나 방산 그리고 이제 서버 관련돼 있는 뭐 소프트웨어 관련돼 있는 이런 섹터들은 좀 약간 기술주 성향의 섹터들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딱 그렇게 반으로 갈라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중국 최근에 코로나 방역 정책 계속적으로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는 진짜 더 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중국 한국보다도 더 많이 푸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상당히 이번에 화끈하게 네. 예상보다 아주 그냥 화끈하게 풀었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할 거다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화끈했어요. 네. 최근 동향을 말씀을 드리면 집단 그러니까 한 병이 걸리면 그 주변 뭐 아파트 단지 전체를 PCR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집단 PCR을 했었는데 그거를 중단을 했었고요. 이제 무증상자 같은 경우는 집계 확진자 수에서도 이제 뺐었는데 급기야 지난 25일 며칠 전이죠. 확진자 수 집계 자체를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랬기 때문에 중국은 매일 확진자가 얼만큼 나오는지 모르다 보니까 신문 보면은 몇 천만 명이 하루에 확진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해외 입국자 같은 경우도 1월 8일부터 얼마 안 남았는데 기존에 원래 해외 입국자들이 중국 본토에 들어오면은 5일 동안은 시설에 격리가 되고 3일 동안은 자가 격리하는 8일짜리 이 방역 게 있었는데 요거를 아예 이제 이 다음 달 8일부터 폐지할 예정이고요. 대신에 출국한 지 48시간 내에 PCR을 해서 코를 찍어서 음성이 됐다라는 확인만 제출을 하면은 그런 격리 없이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은 아예 오늘부터 입국자에 대한 PCR 의무 하는 거 이제 그리고 백신 패스,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다 중단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했을 것 같고요. 네. 중국 정부의 스탠스는 코로나 증상 자체가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 내 경제는 코로나 방역 막다 보니까 중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급격하게 좀 이제 방역 완화를 해놓고 풀어놓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경기도 바닥을 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런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보면은 글로벌리 워낙 경기도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다 보니까 중국이 방역 완화를 해주기를 오매불망 바랬던 것 같은데
최근에 또 너무 이 방역 완화 스탠스가 급격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약간은 경계하는 모습들도 눈에 있습니다. 뭐 소나기가 오니까 좀 다른 나라들은 좀 피하는 것 같고요. 네. 뭐 위드 코로나 이 중국 상황은 답이 나와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벌써 다 했잖아.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될지는 다 아는 거야. 이거 뭐 한 7, 8억만 걸리고 이제 아무도 신경 안 쓰게 될 거야, 앞으로 이제. 와, 근데 이게 보통 퍼센트로 따지면은 이제 그 정도로 걸리는 게 예, 과거에 다른 나라들의 경향을 봤을 때는 맞는데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이 넘기 때문에 더 걸리려나? 한 10억 명 걸린 다음에 관심을 끌려나? 여기는 뭐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해외 나라들은 뭐 이제 소나기를 좀 피하려는 모습들은 보이고는 그렇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중국의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새로운 돌연변이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고요. 아직은 근데 기존 변이를 크게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건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해외에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과거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그렇죠.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입국한 중국인 탑승객 절반이 확진자였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 방역 당국에서는 중국에서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관광객들, 입국객들은 모두 다 PCR을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놨고, 미국도 내년 1월 5일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전원 다 검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뭐 프랑스나 영국 보건 당국도 상황 주시 중이라고 했는데, 독일은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아직은 뭐 중국 입국자들에 대해서 검사를 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독일 같은 경우는 중국과 조금씩 가까워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번에 방문도 하고 우리 네. 슐츠 총리인가요? 맞습니다. 슐츠 총리 왔기도 했고, 중국 입장 독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교역이나 이런 것들도 신경을 쓰는 부분이라서 앞으로 좀 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국 정부가 이렇게 급격하게 방역 완화를 했는데, 리오프닝 뭐 관련돼 있는 소비주들은 뭐 쭉쭉 오르는 것 같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이 조금씩 확대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만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 이제 선우강통을 통해서 유입되는 외국인들 올해는 870억 위안 정도로 원화 기준으로 16조 원 좀 안 되는 금액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5분의 1 정도 수준이고 최근 6년 내에는 가장 적은 금액이 선우강통을 통해서 중국 본토로 들어온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머니로 해서 좀 더 미래를 예측하는 좀 중장기적인 성향의 좀 매매 패턴을 많이 보이는데,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백주나 플랫폼, 면세, 은행 등 이렇게 소비주들 위주로 해서 순매수를 좀 지속하고 있는데, 상승세에는 조금 최근 들어서는 꺾이는 모습들은 있긴 합니다. 반면에 기관들, 중국 내 기관들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 기술주들을 좀 이제 단타인지 아니면 좀 이제 많이 빠졌으니까 한 번씩 사보는 건지 모르지만, 뭐 전기차나 반도체,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태양광 이런 섹터들을 한 번씩 좀 이제 매수하면서 들어올리는데, 아직 추세 자체가 뭐 완전히 이게 뭐 반등을 바닥을 쳤는지 여부는 좀 확인하기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 내에서 급격한 방역 완화의 후유증이 단기적으로는 좀 있을 수 있을 거다라는 이제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이 시장에도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낙폭과대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리죠 있지만 반등을 좀 하려고 하는 시도는 있기는 한데, 어느 쪽도 뭐 리오프닝이든 기술주들이든 어느 정도 어느 쪽도 안정적인 느낌이 들지는 않기 때문에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 내 아니면 이제 해외 외신들 이제 주로 보면은 결국은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은 춘절 1월 중하순이거든요. 예, 춘절 연휴가 지나고 나서나 이제 이 피크아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대다수고요. 뭐 개인적으로도 아직까지 뭐 새로운 변종이 출현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중국의 이 동쪽 지역 예, 이제 주요 도시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피크아웃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예, 서부 쪽으로 가는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긴 인프라도 조금 부족하고, 예, 노인 인구도 많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다시 이제 확진자 수가 분명히 늘어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여기가 어떻게 넘어가는지까지 적어도 한 달은 여전히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은 경제적인 어떤 파급 효과가 작아서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사실 그렇게 보면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동쪽은 워낙 그 사이즈가 크잖아요. 뭐 그쪽 성들이 네. 뭐 그쪽이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그래서 리오프닝 소비주들이 좀 이제 기간 조정 아니면 가격 조정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좀 너무 큰 이제 뭐 코로나가 확산돼서 아니 뭐 이런 것들로 해석하기보다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가능성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직은 이제 중국 내 수급 공백 속에 좀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저는 기술주들을 보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만약에 특히 이제 중국 기술주들 중에서는 전기차가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예, 전기차 섹터가 반등을 한다면 어떤 이유를 붙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해봤습니다.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역시 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 탄산리튬. 가격이 지난달 딱 한 달 전인데 톤당 60만 위안을 찍었었는데요. 지금 현재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해서 53만 위안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튬 급등이 수요 그리고 공급에 맞춰가지고 가격이 막 이제 거의 1년 만에 10배 오르고 이랬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올라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거의 공급만 교란 이슈, 뭐 전쟁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가격이 급등했다라고 보면은 최근에 나온 뉴스들 보면은 해외에도 그렇고 중국도 리튬 광산 확보에 굉장히 열을 올린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는 중국에서 이제 해외뿐만 아니라 자국 내 광물 탐사를 강화할 것이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여기에 리튬도 포함이 됐는데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 리튬 가격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안정화 가능성 그렇게 되면은 리튬을 원재료로 해서 이제 가공해서 만드는 뭐 이제 그 배터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마진 압박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것들이 한 번 정도는 워낙 많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한 번 정도는 좀 반등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수요가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각도기님도 워낙 강조했던 부분인데 그 신에너지차 구입 시에 제공됐던 보조금이 어쨌든 올해 내로 이제 종료가 되는 게 거의 확실시 되는 모습입니다. 뭐 12월 들어가지고는 내년에 현재 절반 수준으로 해서 보조금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라는 루머도 돌긴 했는데 아직까지 발표 안 나온 거 보면은 일단은 보조금은 없어지지 않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조금을 차치하더라도 중국 정부가 방역 완화를 급격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을 두고 보면은 이동량이 회복되면서 자동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중국 정부가 방역 완화 정책을 펼친 다음에 다음 수순으로 얘기 나오는 게 소비 부양책이거든요. 뭐 쿠폰을 발행을 하면서 보조금을 주고 뭐 이게 또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신에너지차뿐만 아니라 내연기관 차까지 포함해가지고 또 한 번 더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심심찮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요 측에서 조금씩 변화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 오늘 한국 게임주들이 급등해서 마감을 그렇죠. 몇몇 예. 종목이 크게 이제 판호를 받은 종목들 그 중에 뭐 넷마블 승리 받았거든요. 그 큰 종목이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예, 중국 국가신문 출판국에서 어제 129개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을 했는데요. 예, 중국산 게임이 84건인데 외국산 게임이 44건이나 들어 있습니다. 주요 게임 텐센트의 그 라이엇 게임즈가 만든 발로란트 라는 게임이랑 포켓몬 유나이티드라는 게임이 퍼블리싱을 받았고요. 아, 퍼블리싱 한 그 게임들이 이제 판호를 받았고 네비즈의 그 게임 중에서 닌텐도가 만든 판타지 라이프라는 게임 그리고 또 에이즈에 상장돼 있는 중칭바오 그리고 퍼펙트 월드 게임 피처스 이런 게임들이 이제 판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특징적인 게 외사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무려 17개월 만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중국 정부가 게임 규제하는 거, 판호 발급하고 이런 것들, 외국사에 대한 것들도 이제 규제는 일단락된 게 아닌가에 대한 기대감이 아마 오늘 한국 게임 주들의 이제 좀 급등을 불러온 것 같은데, 뭐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긴 한데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이런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텐센트의 마와텅 회장이 여전히 규제 기관의 지시를 경계하고 있으며 판호 수도 계속 엄격히 통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그 텐센트 자사의 게임 사업도 계속 강력한 규제 아래 놓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거는 근데 요번에 얘기한 건 아니고요. 며칠 전에 얘기했던 거지만 어쨌든 판호 발급이 됐지만 추세 자체가 뭐 여기서 급격하게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 게임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 한국보다도 더 부진했습니다. 뭐 텐센트랑 몇몇 A주에 상장돼 있는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뭐 좀 플러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대부분 급등해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권으로 가거나 차익 실현하면서 상승폭을 굉장히 많이 반납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판호 발급했 뜨문뜨문 판호 발급 얘기 나오면서 움직였던 주가 흐름들이랑 크게 변한 게 없어가지고 예, 추세적인 부분들이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국이 밸류에이션이 싸잖아요. 싼 편에 속하잖아요. A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거의 뭐 네. 비슷한 걸로 저번에 MSCI 기준으로 봤었는데 예, 예. 그렇다면 우리 이제 제가 이제 중국 증시 특히나 이제 우리 시진핑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씀하셨죠. 많았었는데 이번에 좀 바뀌잖아요.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이런 규제도 좀 풀고 있죠. 화끈하게 풀고 이게 좀 사실 규제라는 건 예측이 좀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다들 이게 뭐 플레이어들이 아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로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줘야 그래야 뭐 경제가 또 잘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측 못한 규제만 안 하면 사실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크다. 그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이제 좀 앞으로 좀
뭐 옛날 그런 뭐 좀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만 좀 없어지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뭐 여러분들 뭐죠? 김경환 애널도 뭐 내년에 좋을 것 같다고 하고 이제는 좀 긍정적인 분들도 많이 그 밸류에이션이 싸니까요. 사실 또 지금 박스권 하단이고 하니까 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아 이런 덕담을 연말이라서 해주시는 건 아니겠죠? 저는 아시지만 좀 덕담을 안 합니다. 아 네, 나 알고 네. 있습니다. 이런 또 냉철하게 그럼요, 전 덕담을 안 합니다. 각도기님이랑 또 다른 이제 뷰의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반갑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규제를 한 것도 그리고 규제를 이렇게 완화하는 것도 이번에 경성 항상 예측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보면은 이제 규제 완화가 너무 급속도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환호하던 투자자들도 이제는 약간 역풍 가능성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또 할지 모르시거든요. 네. 그리고 명확하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중국 시장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결국 지금 시장에서는 뭐 저희가 필요한 거는 숫자. 맞습니다. 근데 12월 경제 지표는 또 1월 달 10일부터 해가지고 쭉 나올 텐데 지금까지 흐름 보면은 방역 완화를 했지만 뭐 이동이 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더 급격하게 위축됐기 때문에 1월 달에 발표될 지표도 일단은 좀 부진할 것 같고 거기다 또 춘절이라는 대이동 행사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된 변동성은 조금 더 확대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중국 시장 보면은 기존의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수혜를 받을 거라는 기대로 올랐던 섹터는 지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낙폭이 굉장히 컸던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기는 한데 뭐 과연 이제 여기서 뭐 아직은 뭐 어느 걸 딱 잡아가지고 쭉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될 것 같으니까 한번 예 좀 더 고민해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다음 주 월요일이 그 홍콩이랑 중국이 다 휴장이다 보니까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각도기님이랑 그때는 돌아오셨을 테니까 그렇죠. 예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기 우리 네네. 나침반은 중국어를 네. 하더라고요. 중국어 뭐 돼? 중국어 성조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는 배웠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중국어를 좀 해야지. 내년에 그래서 이제 제가 중국어 학원 등록하려고 하는데 혹시 좀 직장인이 다닐 만한 효율적인 학원 있으면 댓글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중국어로 새해 인사하세요. 아 준비해 오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씩 숙제를 주시는데 네, 좀 준비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아 화요일 날은 중국어로 인사도 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짜잔.